안녕하세요. 참 반갑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자주 뵙던 분들도 있고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공부하셨다는 얘기죠. 온라인으로 공부하셨다. 어찌됐건 여러분들 레벨 1 패스하기도 쉽지 않았죠. 솔직히 공부 많이 하셨었어야 되고 레벨 2는 더 어려웠죠. 근데 사실 공부 좀 했다 하는 느낌은 레벨 1 끝나고 보다 레벨 2가 더 뿌듯하지 않았어요? 그쵸? 예, 하여튼 여러분들 그 레벨 1, 2 합격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레벨 1, 2를 통하면서 여러분들 실력도 좀 늘었다는 것도 스스로 느낄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성취했던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CFA 하게 되면 Chartered Financial Analyst다. 그래서 우리 공인 재무분석사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어찌됐건 CFA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레벨 1, 2, 3 해가지고 3까지 꼭 패스하셔야 되잖아. 레벨 2까지만 하시면 불구란 말이에요. 물론 레벨 2까지만 하신 것도 많이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을 해준다. 그런데 확실하게 내가 CFA로서 나를 주장할 수 있고 또 내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계획했던 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으려 그러면 이 3차까지 꼭 패스를 하셔야 돼요. 그 사실 제가 레벨 1에서도 강의하고 레벨 2에서도 강의를 하고 이제 레벨 3에서는 레벨 1, 2보다는 제 강의 분량이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IPS 가장 중요한 IPS의 기관 파트도 제가 하고 채권 파트도 하고 운영관리 그 다음에 경제학도 제가 해요. 제가 어느한 것 같아도 강의는 꽤 좀 하지요. 예? 어느한 것 같아도.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파트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선생님이 강의하는 거 걱정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분이든지, 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한 2년 정도 성실하게 하신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내공이 쌓여있단 말이에요. 레벨 1, 3, 레벨 3. 이 공개 설명회 할 때는 레벨 1, 2보다는 훨씬 부담이 돼요. 여러분들한테 귀한 시간 내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과연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해드릴 수가 있을까 하고 신경이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큰 그림을 보고, 내가 가고자 하는 거에 큰 그림을 보고, 계획을 세워서 조기에 실천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조기에. 그래서 인생 살다 보면 복잡하다는 이유로 마이한 것들에 그냥 빠져서 그냥 허우적대다가 물론 자기가 원하는 결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성취감도 떨어지고요. 또 자기가 하는 길이 순탄치가 않단 말이에요. 중요할수록 계획을 사전에 잘 세우고 미세한 데까지 꼭 살펴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는 주어진 시간 45분 정도 되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 그 시간이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여러분들 레벨 1, 2 때 이미 스터디 가이드 전부 다 보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왜냐하면 여러분들 인텐시브하게 공부하고 돌아왔으면 다 까먹죠. 스터디 가이드 주는 거 여기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CFA라는 것은 어떤 거다 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레벨 3 설명의 자료 있죠. 이건 올해 시험을 중심으로 해서 레벨 3에 필요한 내용들을 꼭 요약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 가이드 전체는 다 안 보시더라도 이건 꼭 보셔야 된다고요. 이건 꼭 라인 바이 라인 커버 투 커버 반드시 해서 공부 계획은 이런 식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요. 기획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요한 일일수록 플래닝. 물론 내가 대충 안다 해갖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럴수록 다시 한번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잘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하고 얘기할 거는 큰 그림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공부의 큰 그림은 이렇게 세우셔야 된다 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레벨 1, 2 공개 설명에서도 했던 거 처음에 그 레벨별 난이도 하고 학습량부터 설명 드릴게요. 그래서 레벨별 난이도 하고 합격을 할 수 있는 학습량, 합격을 위한 학습,
합격 학습량이다. 이 얘기는 이 정도 공부하신다 그러면 합격을 확신해도 좋다는 양이에요. 그리고 이 학습량에는 수업은 빠지고요. 주도학습. 자기가 주도할 수 있는 주도학습. 주도학습을 얘기해요. 수업에 참석하는 시간을 빼고예요. 빼고라고요. 그래서 그 레벨별 난이도는 전문가마다 조금 의견은 틀릴 수 있겠지만 대부분 저에게 의견을 같이 할 거예요. 저 이렇게 본다면 레벨 1에서는 합격을 확실하실 수 있으려고 그러면 한 300시간 정도는 공부하셨어야 되지 않나. 300시간 정도. 물론 여러분들 300시간 공부 안 하시고 패스하신 분들 많죠. 300시간 하신 분들 없을 거라고. 보통 200시간 이상 뭐 이렇게. 그런데 CFA 인스튜트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게 되면 평균적인 공부 시간이 250시간 플러스로 나온다고요. 250시간 이상 공부하신 분들이 합격했다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부 재밌게 하셨을 거예요. 레벨 2 어렵긴 하지만 재밌게 하셨을 거라고요. 저는 레벨 2에서 배우는 타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합격하실 수 있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난이도는 레벨 1을 내가 100으로 봤을 때 100%로 본다면 한 배 반 정도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레벨 2에서는 한 400시간 정도, 450시간 정도는 공부하셨어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 웃고 계시죠? 450시간 공부하신 분 있어요? 수업시간 빼고. 450시간 정도를 공부하셨으면 합격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남아요. 그리고 CFA 시험이라는 것은 100점을 맞아야 합격시켜주는 시험이 아니죠. 합격선이 상대적으로 결정돼요. 합격선을 어떤 식으로 커트라인을 결정한다 하는 것은 공시되지 않아요. 보드 오브 가버너에서 결정할 뿐이다. 이게 공표된 원칙이에요. 그리고 턱걸이 점수에 딱 걸리면 유리, 에틱 점수가 마지널 스코어다 그러면 떨어뜨리는 거고 Satisfactory 만족스러울 만한 점수다 하게 되면 합격선에 걸려있는 그 사람들만 윤리 점수를 가지고 따진단 말이에요. 윤리가 설사 과락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성적이 좋으면 합격이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레벨 1,2를 성공적으로 패스를 하셨어요. 레벨 1,2 때 열심히 충분히 대가를 치르신 분들은 레벨 3를 상대적으로 쉽게 공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레벨 3는 이따 제가 그 시험 타픽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자산 운용에 관한 것들이 주로 시험 문제나요. IPS, Investment Policy Statement을 사서 자산 운용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 자산 운용하다고 포트폴리오, 옵티멀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고요. 그 옵티멀 포트폴리오가 투자자의 주변 환경이 바뀐다든지 재무 상태가 바뀐다든지 경제 상황이 바뀌면 리밸런싱 해줘야죠. 리밸런싱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상속 문제라든지 거래 수수료 문제라든지 실무적으로 신경 써야 될 잡다한 것들이 많아요. 그게 이론적으로 깊이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실무하다 보면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레벨 3는 한 레벨 1하고 2 사이의 중간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 130% 정도 레벨 1을 기준으로 레벨 2보다는 조금 재물은 투자를 하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난이도는 좀 떨어져요. 그런데 공부할 양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레벨 3 정도는 한 300, 600시간 정도 레벨 1 했던 거에 2배 정도를 해주셔야 합격을 확신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 그래서 600시간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는 또 조기에 학습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해요. 레벨 1 때는 뭐 12월 달이나 1월 달에 준비해가지고 빡시게 4, 5개월 공부해가지고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 8개월간 600시간을 확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려면 75시간 전후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조기에 학습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요 정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데는 최소한 공부량이 레벨 1에서 보다 한 배 반 정도, 레벨 2보다 한 배 반, 레벨 1보다는 두 배 정도 더 하셔야 되고 난이도도 절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레벨별 그 시험 주제 이거 똑같죠. 레벨별 시험 주제는 여러분들이 이미 걸어온 길이잖아요. 시험 주제다.
제일 먼저 기본이 되는 것들이 어떤 거였었어요? 경제학. 경제학 배웠었고, 그 다음에 통계학. 통계적인 예측 했었어야죠? 예측. 그 다음에 재무관리. 기업을 둘러싼 재무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 재무제표 분석. FRA죠? Reporting and Analysis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투자 상품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주식. 그 다음에 채권. 그 다음에 파생상품. 파생상품. 그 다음에 Alternative Investment다. 그래서 이것들을, 여기서 배운 개념들을 쭉 이용해서 자산 운용, 포트폴리오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했었죠? 그래서 레벨 1, 2, 3를 중심으로 해서 항상 10%로 비중으로 시험이 나는 게 에틱스가 되어지는 거죠. 이해됐어요? 레벨 1, 2 때 에틱스를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시험 보신 분들은 레벨 3에서는 에틱스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이 절대적으로 합격선이 결정된다고요? 상대적으로 결정이 되어진다고요? 상대적으로 결정이 되어져요. 그런데 레벨 3는 오전에 시험 스타일이 에세이죠. 그래서 영어권 수험생들하고 비영어권 수험생들하고는 현격하게 에세이에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에세이는 에세이로 시험이 나요? 아이템 센스로 시험이 나요? 아이템 센스로 시험이 나죠? 그때 여기서 좋은 점수를 거둬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이 레벨별 시험 주제, 열 과목은 똑같아요. 그런데 레벨별로 그 출제 포커스가 틀려지지. 레벨 3. 레벨 1에서는 주로 기초 개념만 나온단 말이에요. 기초 개념. 기본 개념들만 나온다. 그래서 경제학도 하게 되면 국제 경제가 빠진 미시것이 핵심 것들, 통계학도 심플 리그레이션, 단순 회귀 분석까지만 나오고, 재무관리 또한 기업의 지배구조라든지 그 깊이 있게 다루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FRA도 기본적인 것들만 나오고, 주식 채권, 파생, 얼터너티브 인베스먼트의 시장, 마이크로 스트럭처라고 하죠? 시장의 미세구조라든지, 그런 것들이 거래되는 미케니즘, 이런 것들만 배워요.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도 가장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투자자의 상황을 검토해서 가장 적절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 여기까지만 배운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기본 개념만 배우는 거지. SX는 기본 개념 위주로 해서 10%가 나오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번 올해 합격했던 데가 어떤 거지? 올해는. 레벨 2의 포커스. 레벨 2의 포커스는 어셋 밸류에이션이라고 해요. 자산 가치 평가. 어셋 밸류에이션이다. 어셋 밸류에이션.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서도 국제경제까지 좀 더 깊이 있는 토픽들 배우고 통계학에서 멀티플 리그레이션까지 배우셨던 거고 재무관리 FRA에서도 고급 컨셉까지 전부 배우셨던 거예요. 주식에서 지금 레벨 2에서 출제 비중이 20%였었잖아요. 예, 그래서 FRA하고 합해가지고 뭐 재무관리하고 합해가지고 거의 한 45% 정도 시험에 났던 건데 주식 가치평가 레벨 2에서 채권 가치평가, 저하고 했었던 거죠? 파생상품, 선물, cost of carry 모형에 의해서 가치평가하는 거, 옵션, 블랙숄스 옵션 프라이싱 모형, 혹은 바이노멜 추리 모형을 통해서 가치평가하는 거, 그 다음에 swap, 채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FRA, forward rate agreement으로 볼 것이냐 해서 가치평가하는 거 배웠단 말이에요. alternative. 그래서 자산 운용도 포커스가 되지 않았어요. 자산 운용 파트 한 5% 정도 시험에 났었죠. 그래서 사실 누구라도 동의하는 게 CFA 시험에서 레벨 2가 가장 재미있고요. 가장 챌린징이에요. 비경상계 수험생들한테는 어셋 밸류에이션 컨셉을 정확하게 캐치하는데 상당 고통이 따른다고요. 여러분들이 경상계열에 나오신 분들이라면 비교 쉽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컨셉이 준비가 안 되신 분들한테는 이 가치평가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주식의 가치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채권의 가치평가를 정확히 할 수 있고 파생 얼터너티브 인베스먼트 가치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재무론 투자론의 내공이 상당한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왔다. 이제 레벨 3가 여러분들의 시험 토픽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나냐면요, 레벨 3의 포커스는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올해 준비해야 될 거는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자산 운용 파트예요.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에세이로 나와요. 오전에는 에세이로 나오고 오후에는 어떻게 나와요? 오후에는
아이템 셋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아이템 셋으로 나온다. 아이템 셋이다. 근데 이 SA가 50%가 되고 아이템 셋이 오후에 보는 게 50%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벨 2에서 패스했던 것처럼 오후에 10개의 아이템에다가 아이템이 이게 시나리오죠? 10개의 시나리오에다가 각 몇 문항이 나오지? 6문항. 6문항이 나온단 말이에요. 6문항. 그래서 한 개 아이템당 여기서 5%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SA에서 실제로 가장 어려운 것이 IPS 작성이에요. IPS 작성이다. 그래서 Investment Policy Statement라고 해요. 자산운용 계약서, 지침서를 써야 돼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도 젊은 사람, 40대, 50대 은퇴한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재산이 적은 사람, 여러 가지 조합이 존재할 수 있지? 기관 투자자들도 보험회사냐, 이게 생명보험회사냐, 비난라이프, 손보사냐, 그 다음 펜션 플랜, 기업의 연기금 있죠? 그 다음 뱅크, 전부 다 기관마다 존재하는 이유에 따라서 자산 운용의 포커스가 틀려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IPS 작성하는 거. 이게 맥시멈 40%에서 미니멈 35%에서 40%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거 시험 라이팅을 해야 돼. 엄청난 라이팅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이따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자산 운용 파트예요. 근데 레벨 3에서 구체적으로 시험이 여기서 열 과목 중에서 안 나오는 파트가 이제 안 나오는 게 FRA가 안 나와요. 재무제표 분석을 레벨 1, 2에서 다 끝나.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 다음에 재무관리 더 이상 시험에 안 나요. 재무관리 시험에 안 난다. 이해됐어요? 재무관리 더 이상 시험에 나지 않고. 그 다음에 통계학도 일부 가치평가에 관련된 모형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시험에 나지 않아요. 그래서 FRA의 기초 실력이 좀 모자라서 고생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통계학, 재무관리 다 잘했어야 되는 거고 레벨 1, 2 때 반복적으로 배웠던 거기 때문에 없었던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덜어줘도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학은 제외가 되어진다. 물론 우리 그 책에 보게 되면 이 경제학이 비중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경제학에서는 자산 운용을 하면서 신경 써야 될 경기 비즈니스 사이클 분석이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은 시험에 출제가 되어져요. 경제학은 시험에 출제가 되어진다. 그래서 레벨별 이그잼 포맷이 있었잖아요. 이그잼 포맷을 보면 레벨 1 때는 여러분 쉽게 볼 수 있었죠.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그래서 3시간 해서 레벨 1 때는 3지선다에 몇 문제가 났었죠? 3지선다형 120문항 했었단 말이에요. 120문항. 그러니까 3시간 180분 동안 120문항 풀려고 하니까 1분당 얼마가 시간이 주어졌지? 1분 한 문제당 1분 30초. 기본 개념만 딱딱 알면 풀 수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또 실제로 공부를 300시간, 수업시간 빼고 300시간을 공부하신 분들은 저는 장담해요. 미니멈 20분 이상 남았어요. 오전에도 20분 남았고 오후에도 20분 남았어요. 여러분 지금 시간 안 남아서 좀 걱정되지요? 네? 그 다음에 레벨 2에서는 이게 레벨 1이었었고요. 레벨 2에서는 어떻게 배웠어요? 레벨 2에서는 10개 아이템 해가지고 6문항 해가지고 60문항 이것도 60문항 그러면 3시간씩 주어졌으니까 한 문제 푸는데 3분씩이 걸렸던 거지. 그만큼 여러분들이 분석 능력이 필요했었던 거란 말이에요. 분석 능력이 필요했었다. 그런데 여러분 채권 가치평가하면 정확히 한번 나와버리잖아. 그 다음에 옵션 가치평가하면 정확한 숫자가 이래야 한다 하고 나와버리지. 선물 옵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재무제표 분석 또한 마찬가지고요. 공부를 철저하게 하셨던 분들은 요 시간 네, 가깝게 공부하셨던 분들은 절대 시간이 모자라지 않았어요. 여러분, 리딩 스킬이 받쳐준다는 걸 전제를 했을 때. 그래서 제가 레벨 1 공부할 때부터 여러분들 리딩 스킬을 염두에 둬야 된다 하고 많이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CH 노트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커리큘럼 북으로
보완을 하고 일부 과목 커리큘럼북을 하면 수혜전 노트로 하고 또 커리큘럼북을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읽어서 리딩 스킬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그잼 포맷이 지금 레벨 3는 오전에 에세이 스타일이에요. 에세이 스타일 무조건 다 쓰는 게 아니고요. 간단하게 키수를 하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문제라고요. 계산하는 문제다. 계산하는 문제. 이해됐습니까? 이건 아이템 셋은 똑같아요. 3지선 다행에 6문항씩 60개를 풀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레벨3의 여러분들이 갖는 심리적인 압박은 상당하단 말이에요. 심리적인 압박은. 내가 오전에 에세이 스타일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죠.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35점, 기관의 IPS, 개인의 IPS, 이게 35점이 나오면 15%는 다른 과목에서 나와요. 이거 다른 과목 에세이 스타일로 나오는 것이 경제학이 될 수도 있고 주체권이 될 수도 있고 파생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계산 문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일반적으로 IPS에 관련된 거는 에세이로 나오고 나머지 10에서 15%는 저쪽에서 어떤 과목이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잘 풀어가지고 내가 답이 나온 과정을 정확히 보일 수 있는 능력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요 정도 되고. 그럼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정말 라이팅 스킬을 잘, 해서 레벨 3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제일 큰 거죠. 그건 제가 교재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레벨 1에서 시험을 보겠다 하게 되면 커리큘럼북이 왔었죠? 근데 여러분들 커리큘럼북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레벨 1때 레벨 1때 커리큘럼북 보신 분 거의 없잖아. 레벨 2에서는 커리큘럼북 강제로 봤죠. 선생님들이 채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레벨 1에서 여러분들 보고 리딩 스킬을 염두에 두고 공부하라 이런 소리 안 했어요. 시간이 되시는 분은 하라. 근데 레벨 2에서는 레벨 2 시험 목적으로도 리딩 스킬이 매우 중요하고 레벨 3에서는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커리큘럼북을 꼭 관심 있는 과목 중심으로 해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죠. 맞아요? 레벨 3 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재 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재 정책이. 그래서 여러분들 레벨 3를 시험을 보겠다 하게 되면 똑같이 커리큘럼북이 옵니다. 커리큘럼북이 오죠. 그래서 커리큘럼북은 CFA 협회에서 이 교재 안에서 시험 문제를 내겠다 하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6권을 한 학기에 커버 투 커버 라인 바이 라인 다 읽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풀타임 스튜던트라 하더라도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목적으로 시험 준비로 하기 때문에 중요 사항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해야 되는 거지. 커리큘럼북을 다 읽어서 그 중요 사항들을 정리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가 됐건 그거는 현실적인 이유가 됐건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이유가 됐건 꼭 그 요약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레벨 1, 2, 3에서 1, 2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는 휴회전 노트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휴회전 노트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 교재 정책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뭐 국산으로 번역된 도서 뭐 이런 것 읽을 생각 하지 마세요. 현도 영어로 나오고 여러분이 영어로 써야 되고 무조건 라이팅 스킬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근데 라이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리딩이 되느냐 절대 안 돼요. 리딩이 되지 않으면 라이팅은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어학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먼저 내가 이 대화는 무조건 할 수 있겠지만은 리딩이 안 되면 라이팅은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딩 스킬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휴회전 노트를 가지고 레벨 2하고 똑같아요. 선생님들 한 세 분 정도는 커리큘럼북을 가지고 직강을 해요. IPS, 개인의 IPS, Behavioral Finance 이런 거 커리큘럼북으로 하고 Asset Allocation 이런 것들 전부 커리큘럼북으로 직접 사용한단 말이에요. 설사 그런 과목이 되더라도 휴회전 노트를 가지고 큰 그림을 파악하셔야 돼요. 큰 그림을 파악하고. 왜냐면요, 커리큘럼북의 모든 페이지가 시험에 출제되는 거 아니지. 레벨 2에서 보셨죠? 상당 부분이 스킵이 되어지잖아. 그래서 CFA 협회에서 공표를 한단 말이에요. LOS다. Learning Outcome Statement다.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그리고 CHN 노트는 이 LOS에 대해서 커리큘럼에서 나온 중요 사항들을 요약 정리하고, 요약 정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선 CHN 노트랑 매 과목 똑같아요. 저는 지금도 CHN 노트를 4번 이상 통독을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커리큘럼부가 안 보셔도 돼. 솔직히. 4번 이상 통독할 수 있다면. 강의 정확하게 듣고, 모르는 거 본다 하게 되면, CHN 노트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CFA 시험은 100점 맞아야 되는 시험이라고요. 70점 이상만 맞으면 패스하는 시험이라고. 70점 이상만 맞으면 패스해요. 여러분들한테 잘못된, 수험생들한테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가, 저는 왜 그런 얘기들이 도는지 몰라요. 커리큘럼북을 보지 않으면 시험에 합격할 수 없다 해가지고 막연히 수험생들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카멘트들이 온라인상에서 돈단 말이에요. 제가 99년도부터 CFA 강의를 했고요. CFA 레벨 3는 2001년도부터 했어요. 2001년도부터. 그래서 99년도 레벨 1, 99년도 레벨 2, 그 다음에 어찌됐건 제가 2001년도부터 레벨 3를 강의했어요. 그때 같이 시작한 학생들이 11명 중에서 10명이 패스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커리큘럼북을 라인 바이 라인 커버 투 커버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나와요. 그리고 시험 보고 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커리큘럼 변방에서 나왔다. 근데 여러분들이 커리큘럼을 라인 바이 라인 커버 투 커버 다 했다 손 치더라도 그 문제는 못 풀 문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커리큘럼 커버 투 커버 라인 바이 라인 다 읽었다 해서 여러분들이 그 시험장에서 다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CHN 노트로 큰 그림을 파악하시고 커리큘럼 북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 보안용이에요. 보안용.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내가 이번 CFA 레벨 1, 2, 3로 오면서 레벨 2부터 야 이재란 박사가 꼭 커리큘럼 북 한 두 권 정도는 읽어야 된다더라 해서 만약 레벨 2에서 주식 분석을 커리큘럼 북을 통독을 하셨다 하게 되면 이번 학기만큼은 내가 채권을 통독을 해야 되겠다 혹은 파생상품을 통독해야 되겠다 해서 심화학습용으로 커리큘럼 북은 활용을 하셔야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커리큘럼 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CHN 노트에 대해서 레벨 1, 2 때 공부해 보셨잖아. LOS 따라서 딱 LOS라는 것은 CFA 협회에서 거기서만 시험 문제를 내겠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리고 그 LOS에 대해서 요약 정리가 됐기 때문에 CHN 노트에서 시험 문제가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 저희 모든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들이 CHN 노트를 하고 그 다음에 커리큘럼 북에 문제 있잖아요. 문제하고 예제는 풀어드려요. 중요 예제는 빠짐없이 전부 풀어드린다. 그래서 시험 목적으로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커리큘럼 북은 심화 학습용하고 그 다음에 리딩 스킬을 기를 목적으로 하셔야 돼요. 리딩 스킬 향상 목적으로. 라이팅이 되려면 뭐부터 먼저 돼야 된다고요? 라이팅이 되려면 뭐부터 돼야 된다고? 리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벨 2에서 시험 보시면서 리딩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걸 깨우쳤을 거예요. 레벨 3에서는 자꾸 시간이 가면서 저는 한국 합격률, 국가 간 합격률이 발표가 안 돼요. 근데 저희들이 유추할 뿐이지. 한 800명에서 900명 정도 매년 시험을 보는데 200명 전후가 시험 나온다 하게 되면 거기서 시험 안 본 사람들 있잖아요. 결시생들 빼고 한 30% 안쪽이 한국의 합격률이 아닌가. 한 6년 전, 5년 전까지만 해도 국가별 합격률이 발표됐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국가별 합격률이 발표가 안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네, 그래서 리딩 스킬이 매우 중요해요. 오전 시나리오들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시험 문제 유형이 있거든요. 시험 문제 유형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레벨 3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IPS 문제인데 IPS 시나리오를 주는 유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나이, 재산 상태 쭉 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딱 그냥 캐치할 정도가 리딩 스킬이 되려면 상당한 리딩 스킬이 있어야 돼요. 그걸 빠른 시기에 빨리 이 사람이 처한 최고의 문제가 어떤 거냐를 캐치하고서 문제를 읽어나가는 거하고 못 읽어가지고 다 캐치가 안 돼가지고 다시 와서 우왕좌왕하고 우왕좌왕하고 하면 아는 문제들도 전부 틀려요. 그 다음에 오전에 라이팅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오전에 라이팅에서 제대로 못하게 되면 오션까지 버려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리딩 스킬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최소한 커리큘럼 북 두 권 정도는 두 권 정도는 통독을 해야 돼요. 리딩 스킬도 통독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레벨 1-2하고 틀려가지고요. 레벨 1-2하고 틀려가지고 오전에 났던 문제 있잖아요. 에세이 스타일의 문제. 이거는 레벨 3는 공표가 되어져요. CFA 협회에서. 레벨 1-2에 관한 기출문제를 공표 안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근데 레벨 3의 오전 기출문제는 공표가 된다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기출문제 5년치를 드려요. 5년치. 과거 5년치.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은 시험 자료는 기출문제 5년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3년치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최근 2년치는 최근 2년치는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공부할 때 풀어보신 목적으로 남겨두셔야 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네, 그래서 기출문제 5년치가 나갈 거다. 그러면 3년치는 먼저 여러분 가지고 학습을 하시고 나서 최근 2년치는 남겨뒀다가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나면 한번 보시도록 해야 된다.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저는 교재정책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팅 스킬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이라고요? 리딩 스킬이 훨씬 중요해요. 리딩 스킬이 훨씬 중요하다. 리딩. 이게 리딩 스킬이 안 되시는 분은 라이팅도 안 돼요. 리딩 스킬이 중요하다. 이걸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리딩 스킬이 좋아야 오후에 있잖아요. 아이템 셋으로 나오는 거 쉽게 풀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합격률이 어디서 해지는 공개 안 된다 했죠. 근데 세계 합격률이 있다고 그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2012년도 작년도에 52% 했었어요. 올해 49%. 그러니까 3% 떨어진 거죠. 그 전년도에. 그러니까 레벨 3의 대략적인 평균적인 합격률은 50%다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레벨 3의 합격률이 보통 60%보다 높았어요. 최근 한 5년간 50%로 떨어뜨린 거예요. 그 얘기는 CFA 캔디시 늘어나면서 그쪽에서 정책적으로 조정을 하는 거지. 근데 그 50% 아래 전 세계 합격률이 50% 아니고요. 저는 저희 연구소 합격률이 한 50% 가까이 된다고 믿어요. 물론 스터디 그룹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더 높지요. 스터디 그룹, 오프라인에 참여하시는 분들. 뭐, 50% 가까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스터디 그룹에 활발하게 하시고, 재밌게 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거보다 높아요. 근데 저희들 전체적으로 한국 합격률은 30%, 레벨 3가 한 30%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합격하는데,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갈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여러분이 겨루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결정되잖아. 근데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영어권이라고 비영어권이라고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영어권에 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야 돼. 이해됐죠? 그러니까 오후에 나는 아이템셋은 정확히 잘 풀어내야 돼요. 공부 많이 하셔서 주로 여기서 나오는 주식은 자산 배분에 관해서 주로 나오고요. 채권이라든지 파생, 얼터너티브 인베스먼트,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의 일부로서 출제되는 경제학, 에틱, 여기 레벨 3에서 재무관리하고 통계학하고 이거 FRA는 시험에 안 나요. 에틱 반드시 두 아이템이 주어진다고요. 경제학에서 반드시 한 아이템이 주어져요. 자산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의 한 일부로서. 그 다음에 재작년에는 IPS가 아이템 센스로 나왔어요. IPS가 아이템 센스로 빠지면서 더 오전에 에세이 스타일로 다른 것들이 났던 거지.
채권 이런 것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서 옛날에는 채권, 그 다음에 파생상품, 우연관리 쪽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로 아이템 세스로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올해 같은 경우도 채권이 두 문제나 나왔죠, 어제는. 올해 시험 보신 분들 없어요? 올해 채권이 두 문제가 났단 말이에요. 계산 문제로.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어떤 것도 아이템 세트로 나올 수도 있고 아침에 오전에 계산 문제하고 디스커션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 염두에 두시면 돼요. 왜 라이팅 스킬보다 더 리딩 스킬이 더 중요하냐고 생각하면 절대적으로 리딩 스킬이 좋아야 오후 아이템 세트를 전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딩 스킬이 좋아야 주어진 시간에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풀어서 여러분이 준비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라이트다운을 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국내 그 법대생들 시험 보듯이 경영학도들 시험 보듯이 뭐 논하라 하게 되면 막 이렇게 논할 필요 없어요. 논을 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난 네이티브 잉글리시 스피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논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볼포인트 스타일이에요. 볼포인트 스타일. 볼포인트 스타일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중요 내용에 대해서 뭐 가령 IPS를 짠다 하게 되면 IPS는 두 가지 섹션으로 갈라져요. 하나는 investment objective를 결정하는 단계. investment objective를 정하려면 이 사람의 risk aversion, 위험 회피도는 얼마가 되느냐 하게 되면 above average라고 생각한다면 above average, because of 뭐 이 사람은 high net이고 투자 경험이 많고 뭐 이런 식으로 due to 뭐 이런 식으로 볼포인트 스타일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알고 출제자가 의도하는 맥을 안다 그러면 볼포인트 스타일로 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리고 IPS를 강의하면서 선생님들이 또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거다 해가지고 보여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육과정이 끝날 때가 되면 IPS를 여러분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힘이 자동적으로 되어져요. 길러진다고요. 근데 리딩 스킬은 여러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얼마나 빨리 주어진 시간에 읽어야 되는 건지.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알면 쓴다니까요. 모르면 못 쓰는 거야. 그래서 볼포인트 스타일로 답안을 해나가셔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서브노트를 만들잖아요. 물론 적으라 하면 스웨이처 노트로 보면서 옆에다가 적으실 때도 서브노트를 할 수 있고요. 서브노트 만들 때도 이 라이팅 스킬을 염두에 두고 영어로 적는 법을 자꾸 연습을 해나가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서브노트를 만들고 성격상 서브노트를 또 안 만드는 분들도 있다고요. 하지만 서브노트를 만들 때도 한글을 이용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를 만들 때도 한 과목 한 과목 만들어갈 때 처음에 한 과목은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두 과목 좀 들어가면 영어로 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라이팅이 안 돼서 시험에 떨어졌다 하는 분들은 못 봤어요. 아침에 시나리오 분석하느라 헷갈리고 시간이 모자라서 오전에 그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떨어졌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미 시험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있겠지만은 시나리오가 보통 개인 같은 경우 두 장 정도 주어져요. 뭐 기관 같은 뭐 테이블이 있으면 한 10장 정도. 경우에 따라서 아주 복잡하게 낼 때 기관 같은 경우 펜션 도표 같은 거 나오고 재산 상태까지 나오면 늑장조도 주어질 수 있다고요. 여기에 큰 문제가 나오고 30점짜리가 나오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섞이죠. AB 1, 2, 3, 4, 5 해가지고 A, B, C, D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근데 실제로 답안 이 시나리오에 보다도 답안 주어지는 게 엄청 커요. 답안지 스페이스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절대로 압도돼서는 안 돼요. 영어권 수험생들조차도 답안지에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저는 저 CFA 자격증이 있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저는 아무리 복잡한 것도 이게 답안지예요. 이게 답안지다. 3분의 1을 넘어서 써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보통 복잡한 문제 주면 이게 두 페이지씩 주어진단 말이에요. 답안지로. 답안지로만 두 페이지씩 주어져요. 여기 1번 하고서 1번 A 이렇게 해서 두 페이지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한 페이지에 3분의 1도 넘겨본 적이 없다니까요. 계산 문제 계산해라 하게 되면 SA에서 이거 show your calculation 하게 되면 계산식만 정확하게 빌려주고 discuss implication of calculation 이 나온 답을 논의해봐라 하게 되면 간결하게 두 줄, 세 줄로 볼포인트 스타일로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쓰실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몰라서 못 쓰는 거야.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리딩 스킬이 짧으면 요약 정리가 안 되잖아. 시나리오 서너 장씩 주어지면 앞에 문제 풀다가 있잖아요. 뒷문제 나오면 이 출제자들이 뭐 물어봤지 해가지고 앞에서부터 다시 읽어간다고. 그러다가 시간 모자라요. 그 시간이 모자라다고 이제 그 프락터가 막 얘기하다 보니까 체크해보면 아는 문제들이 적혀있거든 뒤에. 가슴 아픈 일이지.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리딩 스킬이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과거 기출 과거 기출 문제 5년치를 정확하게 풀고요. 저희 쪽에서 지금 텍스트 뱅크 문제 양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걸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자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열심히 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리딩 스킬이 매우 중요해요. 라이팅 스킬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를 만들 때도 몰포인트 스타일로 쓰는 연습을 하시고 IPS 시간에 또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내가 아는 바를 이런 식으로 쓰겠다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큰 무리가 없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 다음에 저희 교육 프로그램을 레벨 1, 2, 3, 1, 2 쭉 거치시면서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은 저 또한 여러분들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대하고 있고요. 저희 교육요원들도 여러분들 합격을 해서 누구보다도 서포트 잘 해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한 과목이 끝날 때마다 과목별 모의고사도 보고요. 또 파이널 리뷰 그 교재는 저희들이 휴에처사에서 받는 최신의 DB를 통해서 출제 경향에 가장 잘 맞게끔 테스트 뱅크도 만들고 파이널 리뷰도 해드리고요. 뭐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겠지만 뭐 CFA 교육기관이 옛날에는 한 11개도 넘었었어요. 심지어 중앙일보, 조선일보까지 다 했었잖아. 지금 뭐 CFA 교육하는 기관 별로 없어요. 저희 선생님들 강의한 것도 가장 오래되시고요. 시장에서 가장 엄선된 선생님들이에요. 실제로 엄선된 선생님들이고. 그래서 저와 선생님들 믿고요. 저희 강의 요원들 믿고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장 최적화된 프로그램이다. 제 자부심을 보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국내에서는 가장 최적화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여러분들 열정적으로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죠.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요. 조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진짜 재밌게 공부하셔야 돼. 재밌게. 여러분들 이왕 정해진 거잖아. 맞아요? 내가 어차피 인생을 살면서 CFA 자격증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거의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 알고 공부하셨잖아요. 급 시작했으면 끝을 찍어야지.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재밌게 공부하셔야 돼요. 왜 제가 레벨 3 때 특별히 이걸 강조하냐면 1, 2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여러분들 가끔 지친단 말이에요. CFA 자격증 따면 뭐 생기는 거 있나? 그래서 좌절감이 느껴져. 많이 생겨요. 그죠? 실제로 우리나라 저기 FC들 보험 설계사들 제외하고 금융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35만 명 돼요. 그 다음에 연간 필요한 CFA 숫자는 저는 최소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는 필요해요. 지금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다 요소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지. 최소한 변호사, CPA 숫자 이상은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 금융업종이 차지하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밖에 안 돼요. 지금 창조경제라고 그래서 현 정부에서 하는데 그 각 금융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책적으로 우리나라 GDP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10%로 끌어올리자. 이게 내부적으로 결의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선진국들은 금융권이 차지하는 영국, 미국 같은 데는 금융권이 증권 금융 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어요. 22% 정도. 우리나라 멀었다는 얘기예요. GDP에서 그 정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 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인력이 있어야 돼요. 인력이 뒷받침되지 아니하고는 탁상공론에 불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우리나라 CFA 레벨3 보통 연간 지금 그나마 다행이죠. 옛날에 뭐 11명, 20명 뭐 이런 식으로 배출되던 게 한 10년 전에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한 200명 정도 배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미니멈 1500명은 저는 배출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로 봤을 때 아직도 절대적으로 모자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CFA에게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여러 요소에서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레버리지로 작용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보실 거예요. 주변에서 그런 경우들. 그래서 재미있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레벨3에서 제가 주의깊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레벨2 한번 실패해도 돼요. 한번 실패해서 참 배울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공부를 다시 하면. 현대 재무로 투자론의 핵심이 저기 다 있다고 그랬죠. 주식 채권 파생상품의 가치평가란 말이에요. 다시 공부해도 지루하지가 않아. 레벨2는 내가 굉장히 다시 배우는 거라. 더구나 재무제표 분석, 고급 재무제표 분석까지 포함되어 있죠. 많은 걸 다시 배우고 한다 그러는데 레벨3에서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즐겁지 않아요. 제 개인 경험이 아니라니까. 개인의 IP에서 짜는 것도 이거 분석하는 법을 아는데 내가 잘못 썼을 뿐이라는 그 회안만 밀려드는 거야. 녹구 법에 다 아는 건데. 기관의 IP에서 짜는 거 다 틀에 짜 있어요. 틀에. 근데 그걸 IP에서 짜면서 재물을 투자를 엄청난 이론 배우는 거 아니거든요. 상속 문제. 법규가 바뀜에 따라서 상속 문제도 다 바뀌는 거예요. 세금 문제도 다 바뀌는 거고. 근데 세금이라든지 상속 문제, 거래 수수료 처리 문제, 리밸런싱의 타이밍,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실무적으로는. 근데 그런 것들을 결정할 때 엄청난 이론이 원용되는 게 아니거든. 그럼 레벨3를 한번 패스하면은, 거기서 패스하면 바로 회복하는 사람들이 드물죠. 왜 그런지 아세요? 집중을 못 하는 거야. 공부량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비주얼 고주얼. 근데 그게 엄청나게 짜임새 있는 재무론 투자론으로 꽉 컨사이스하게 뭉쳐있는 타픽들이라고가 아니면 느슨한 실무 위주의 타픽들이라고요. 느슨한 실무 위주의 타픽들이에요. 어떤 것들이 딱 필요하다 하게 되면 사실은 그 매뉴얼 펴놓고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디스커션을 한다든지 업무 처리하면서 실무, 선물 옵션의 가치평가 원리를 내가 그 공식은 까먹었다 하더라도 가치평가 원리를 모르면 잘못된 라직 때문에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레벨2를 다시 공부해도 재밌는 단계예요. 근데 레벨3는 전혀 그렇잖아요. 그래서 레벨3만큼은 재미있게 공부해서 어떻다고요? 한 칼에 끝내야 돼요. 한 칼에. 늘어지면 안 돼요. 늘어지면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재수, 삼수, 사수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벨3만큼은 레벨 1, 2하고 틀려서 정말 한 칼에 끝내자. 그렇게 하려면 의무감에 있어서 안 돼요. 재밌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반 수업 분위기가 좋을수록, 반 수업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수록 그의 합격률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제 저희 교육기관 선택해서 하게 되면 온라인은 자동적으로 지원되어지죠. 명함도 서로 주시고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만들어드려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네트워크도 중요하잖아요. 서로 인사도 하고 서로 도움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 그리고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공개 설명 때 여러분들 하여튼 큰 꿈을 세워야 돼요. 큰 꿈을 세워라. 절대 자기 꿈의 크기만큼밖에 안 보여요. CFA 자격증은 자격증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실하게 자기관리를 했고 내가 일반기업의 증권금융 규제당국에 가서 카트런트하게 규제를 할 수 있는 규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현업에서 증권금융파트에서 그 일할 수 있는 사람 차세대 지도라서 큰 사람이다. 이걸 증거할 수 있는 증표로서 CFA 자격증이 내한테 필요하다 이런 뜻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CFA 자격증만이 목적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자격증만이 목적이면 공부가 재미없어져.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대학원 뭐 레벨 1, 2 때 공부해 보셔서 알지만 내가 설명해서도 CFA 공부 제대로 하면 어지간한 학교 MBA 스쿨보다 대우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우리나라 지금 대학원들 한 학기 수업료가 얼마예요? 적게 받는 학교들이 한700 정도 받을 거예요. 좋은 학교들은 더 받아요.
그 교재비 되고 뭐 파켓머니 용돈 쓰고 하게 되면 한 학기당 1,000만 원씩 쓰죠. 1년에 2,000만 원 들어간다니까. 근데 CFA 교육과정 여러분들 200만 원 또 거기다 DC 받으면 200만 원 안 내도 되죠. CFA 교육과정만큼 정규와 대학원 과정 이상으로 탄탄하게 짜여진 교육과정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적인 훈련, 크리티컬 띵킹,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비평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겠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큰 사람이 돼서 우리나라의 코리아의 워런 버핀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큰 꿈이 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이 아셨어요? 그 CFA 자격증 우리 사람이 따라하니까 뭐 내가 이거 어디로 가려고 하니까 필요하니까 나를 에비던스 증가하기 위해서 그런 소극적인 마인드보다는 나를 어디에 가도 내가 하는 일을 컨피던트하게 할 수 있는 인재가 돼야 되겠다. 그거를 날 증명해 줄 수 있는 증빙이 되어 줄 수 있는 자격증이 있다면 CFA 자격증이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 거다. 그 말 장난 같지만요. 자기가 행하는 거에 명분을 가지고 가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큰 꿈, 여러분들 인생을 가고자 하는 그 꿈이 워런 버핏이 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큰 꿈이라 하면 저는 다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 성공적인 삶을 살면서 필요한 자격증이 내가 CFA다 라고 결정을 했으면 그 꿈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CFA인 거지 CFA 목을 베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네, 그래서 특히 레벨3는 지루합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드릴게요. IPS 짜는 것도 거기서 뭐 엄청난 고도의 재물을 투자론의 원리를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목표 수익률 정하고 리스크 어버전에 맞는 재산 상태에 맞는 목표 수익률 전하고 liquidity, needs, time horizon, tax 문제, legal, regulatory issue, 규제 문제, 그 다음에 unique circumstance,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특별한 사항, 다섯 가지 사항만 논해주면 돼요. 그게 미니멈 몇 퍼센트 출제 비중을 차지한다고? 35%. 맥시멈 날 때 45%까지 나와요. 오전 SA가 전부 다 IPS, 개인의 IPS, 기관의 IPS를 꽉 차고, 미세한 문제만 일부만 그 경제학이나 뭐 다른 과목에서 조금 디스커션을 하고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 엄청난 이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 외에 전부 그 자산운용 그 IPS를 짜게 되면 실제로 실행 과정에서는 옵티멀 포트폴리오를 짜고 투자자의 상황이 바뀌고 자본시장의 상황이 바뀌면 리밸런싱 해줘야죠. 리밸런싱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생길 수 있는 세금 문제 그 다음에 거래 수수료,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것들, 국제 분산 투자는 얼마만까지 할 것인가, 우영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아주 탑픽들이 고난도 기술을 필요, 이론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미세한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레벨3는 공부량이 굉장히 많고요. 그 주어진 탑픽들이 현대 재물을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딱 일관되게 응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기가 쉬워. 그래서 다시 한번 실패하고서 다시 하려고 하면 정신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 1,2까지 잘 왔다가 레벨 3에서 2, 재수, 3수, 4수 하다가 아 나중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왜냐하면 지금 레벨 숫자 이렇게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합격률이 제가 판단해서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누적 수험생 수가 굉장히 많아야 되거든. 근데 누적 수험생 수 800명, 900명으로 거의 대부분 일정에 연간 850명 전후로 그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아까 모두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일수록 다시 한번 미세한 데까지 체크를 해서 플래닝, 기획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큰 그림을 보고 그 플래닝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여러분들이 레벨3를 어떤 식으로 공부할 거냐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 마음을 다잡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됐죠? 네. 그 다음에 그 우리
김희상 선생님은요, 가장 최근에, 미국에서 공부했어요. 가장 최근에, CFA 공부를 해가지고, 따셨고, 그 다음에, 그, ethic. 여러분들이 레벨 1, 2 때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던 ethic. 어느 선생님보다 강의 잘 하실 거예요. 그래서, 김희상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고, 또, 포커스를 어떻게 삼아라. 그래서, CFA 선배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일단 그 날씨가 참 선선해지죠. 이제 선선해지니까 다시 3차 할 시간이 다가오고 또 뭐를 보면서 따라오시냐면요. 제가 복사해드린 것 중에서 혹시 막 글씨 지저분하게 쓰여있는 거 받으셨어요? 이거 받으셨어요? 네. 앞뒤로 돼 있나요? 그래서 앞에 이제 2011년이라고 써있는 게 제가 처음에 공부했을 때 떨어졌을 때 학습일지 썼던 거예요. 2012년도에 썼을 때는 다행히 합격을 했죠. 근데 제가 이제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2011년, 그러니까 2차 공부하실 때, 2차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잠시만요. 좀 지우고 갈게요. 필기 하시는 분 있으세요, 이거? 없으시죠? 2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공부하기에 플래닝을 짜기가 좋은 과목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쓸게요. 일단 쓰는 게 좀 좋으니까요. 에쿼티랑 회계 과목이 각각 20%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 채권이라든가 아니면 파생이라든가 윤리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같은 것들이 각각 10%씩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솔직히 플래닝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 자신 있으면은 40점이잖아요. 그럼 여기 다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에서 한 반타작만 하면 그럼 70점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20점 맞고 여기에서 반타작 하면은 20점이잖아요. 그럼 더하면은 60점 맞나요? 60점? 아, 60점밖에 안 나오네요. 일단 anyway 여기 그러면은 여기서 40점 맞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전체 과목에서 여기서 40점 맞아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60점에서 반타작만 해주셔도 사실 70점 맞으시잖아요. 다들 공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 하셨어요, 이 과목. 근데 이렇게 하시니까 합격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세요. 우리 3지선 다양이잖아요. 근데 3차 같은 경우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전 3차 때 그렇게 계획을 짰었어요. 3차 때 어떻게 공부를 하려고 했냐면요. 2차 때 제가 이렇게 그 전년도 기출 문제들 있잖아요. 모의고사 있잖아요. 모의고사를 쫙 나열을 해보면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대충. 그래서 3차도 제가 모의고사를 모았었어요. 처음에. 모의고사를 모으고 쭉 돌려보면은 퍼센테이지가 나오겠지라고 돌려봤는데요. 근데 퍼센테이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 보시면은 그게 나오냐면요. 일단 3차 과목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위에 제가 그 제 수기 쓴 거 이렇게 짝대기로 쫙쫙쫙쫙 긋고서 막 체크 표시하는 거 있죠. 그게 14과목이거든요. 3차가 14과목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과목이 이제 뭐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라든가 픽스드 인컴 애널리시스 뭐 에셋 알로케이션 이렇게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를 보시냐면요. 오늘 나눠준 프린트물 혹시 받으신 거 있으세요? 이거 갱지로 된 거 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네, 5페이지 좀 잠깐 봐주세요. 5페이지 보면요, 이게 2013년 출제 비중이 나와요. 그쵸?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제가 그냥 간단히 쓰면서 할게요. 일단 쓰지 않고 그냥 간단히 쭉 볼게요. 애프터눈 섹션 보이시죠? 애프터눈 섹션에 에픽스에 10%라고 돼 있나요? 그죠? 에픽스에 10%라고 돼 있고 다음 장 한번 보시겠어요? 이콘에 5%, 깁스 5%, 에셋 알로케이션 5%, 그 다음에 에코리 5%, 얼터너티브 10%, 픽스드 5%, 그다음 리스크 매니지먼트 5% 돼 있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과목이 14과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요. 과목별로 골고루 분포가 돼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2차는 과목별로 큰 과목이 있었거든요. 점수가 굵직굵직한 게 있단 말이에요. FR이라든가 아니면 뭐 에코티라든가 그렇죠. 굵직굵직한 것만 잘하시면 되는데요. 3차는요. 세밀한 과목까지 다 터치 안 하시면요. 점수 맞기가 아예 그러니까 다 찍으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세밀한 과목까지 다 터치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요. 문제가 뭐냐면요. 아까 14과목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 10과목 들어가 있잖아요. 14과목이요. 계속 로테이션 되면서 이 10과목 안에 어떤 때는 들어가고 어떤 때는 안 들어가는데 그거를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요. 지금 보시면 얼터너티브가 두 세트 나왔어요. 그죠?
얼터너 팀은요, 역사상 1차, 2차, 3차에서 5%를 넘은 적이 없어요. 저 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얼터너 티브가 10%잖아요. 작년에 2차에도 10%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나요? 그러니까 이런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예요. 저 때는요, 저 때는 IPS가 객관식으로 들어왔었어요. 기관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개인도 그렇고. 근데 지금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객관식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2차 때처럼, 아, 점수 높은 과목하고 낮은 거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보셔야 돼요. 일단, 왜냐면 멀티플이 중요한 건 아시죠? 그래서 다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일단 원칙인 거예요. 다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앞장으로 갈게요. 자. 에세이 쪽을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에세이 옆에 배점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에세이 옆에 제가 배점을 적어드릴게요. IPS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IPS에 individual 그 behavior 있는데 합쳐서 51점이에요. 그 다음에 equity가 17, 그 다음에 equal가 20, IPS institutionally 기관이 32, 픽스트가 26. 이거 수기 모아놓은 후기 모아놓은데 가보시면요, 다 점수표 공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거 보시면은 쉽게 보실 수 있으세요. 리스크가 18, 그리고 나머지 밑에 퍼포먼스 이벨리에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점수 비중이 가장 큰 게 뭐냐면요, 개인 IPS랑 이 IPS가 개인이에요. 개인 IPS라고 해요. IPS 뭔지 다 아시죠? Investment Performance Standard? 아닌데요? Performance Statement죠. 죄송합니다. Investment Policy Statement.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네요. Investment Policy Statement죠. 그래서 이게 가장 비중이 크고요. 그 다음에 기관 IPS가 그 다음으로 비중이 커요. 그 다음에 채권, 리스크, 에코티, 이벨리에이션 이런 것들은요, 점수가 비등비등하게 들어가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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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요, 에코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멀티플이랑 같은 거예요. 에세이 안에 이게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그러니까 조금 큰 포션은 이제 픽스드라든가 에코티 이런 것들이 좀 커요. 역사적으로. 근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기서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은요, 똑같이 멀티플 하는 것처럼 다 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에세이도. 그러니까 어떤 게 에세이 나올지를 몰라요. 에세이 나오는 것도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쨌든 다른 것들은 다 터치를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개인 IPS랑 기관 IPS만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가장 이슈가 되는 과목이죠. SA 50% 중에서. 기관 IPS랑 개인 IPS인데, 다른 것들은요, 수혜자로 보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상관이 없냐면요, 일단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요, 객관식 문제는 다 많이 풀어보셨으니까 아시죠. SA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요, 여기 후기집 보시면은 16페이지 가보시겠어요? 저희가 오늘 나눠둔 핸드아웃 16페이지 가보시면요, 에세이 기출문제 양식이 나와요. 보이세요? 에세이 기출문제 양식 찾으셨어요? 16페이지 가보시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쭉 나와지고요, 템플릿에 답을 쓰는 거예요. 근데 템플릿 답 쓰는 거 어떻게 되는지 보이세요? Correct, incorrect, correct, incorrect, correct, incorrect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먼저 골라요. Correct, incorrect인지 O인지 X인지 먼저 고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justification 하는 거예요. 왜 O인지, 왜 X인지 이런 거 있잖아요. 1차에서 life 5 배우셨어요? 5 쓰면 어떤 이득이 있어요? 넷 인컴이 올라가죠. 넷 인컴 올라가면 경영자는 좋아하겠죠.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주주들은 싫어하겠죠.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템플릿에 지금 안 나와있지만요, 템플릿이 어떤 식으로 정말 많이 나오냐면요, 이런 짓거리를 했을 때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고 increase again이 또는 stay, no change, 또는 decrease 이렇게 하라고 해서요, 하나를 고르라고 그래요. 거기 지금 correct, incorrect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를 고르고요, 여기에 대해서 justification 하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 솔직히 객관식 문제 아니에요? 약간 변형된 주관식이죠. 그죠? 약간 변형되는데 솔직히 객관식 문제랑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에세이 유형, 제가 봤었던 문제는요, 그냥 아예 수익률 계산하라는 거. 그냥 아예 계산 문제 있잖아요. 뭐 요구 수익률 계산하라든가, 웹계산, 흔히 말해서 그냥 웹계산하라든가 이런 것들을요, 주관식으로 계산해서 숫자 쓰라는 문제, 그런 문제도 솔직히 되게 많이 나와요. 그거는 객관식 문제지 주관식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전혀 공감을 못하시네요. 그죠? 근데 그런 문제들 많이 나오니까 SA에 대한 건요, 조금 부담을 조금은 좀 루사, 그러니까 조금만 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 식으로 나오는 주관식 문제도 굉장히 많고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IPS. 다른 것들은요, 그러니까 수혜적으로 보셔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것들은요, 수혜적으로 대비를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이 IPS는요, 수혜적을 보시면요, 수혜적의 설명이 솔직히 좀 약해요. IPS 부분이. IPS 부분이 설명이 약하기 때문에 IPS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커리큘럼 북을 조금 더 보셔야 돼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개인 IPS랑 기관 IPS만 조금 더 살펴보면요. 개인 IPS가요. 이게 Individual IPS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과목으로 나눠져 있어요. 진짜 처음에 IPS를 가르쳐줘요. 처음에 IPS를 가르쳐주고요. 그 다음에 Taxation 가르쳐요. 그 다음에 펜션을 에스테이트 상속을 가르치거든요. 이게 올해 나왔었고 작년에 이 뒤쪽에 나오는 휴먼 리소리스 쪽에서 휴먼 캐피탈 쪽에서 나왔을 거예요. 휴먼 캐피탈 쪽에서 나왔었고 그 전년도에 에스테이트 저할 때 에스테이트 나왔었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IPS 이제 3차 재수생들 계세요? 재수생분들 안 계세요? 그럼 주위에서 좀 많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IPS에서 뭐 구하는 게 가장 키예요? Required Return이죠. 요구 수익률 구하는 거. 그거 가장 키라고 많이 못 들으셨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한 문제 나와요. Required Return 구하는 문제가 한 문제 나오거든요. 그게 1번으로 나와요, 항상. 나중에 아실 거예요. 그냥 다 적어놓으시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요구 수익률 구하는 게 한 문제 나오는데요. 이거요. 굉장히 이거를 강조해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학원마다. 근데 이거 강조해서 들으실 필요가 그다 없으신 게 이게 한 3점에서 5점밖에 안 되거든요. 따지고 보면은요. 전체적인 100점 관점에서 보면은요. 그러니까 크지가 않은 포션인데 이것 때문에 뒤에 이쪽 파트를 놓치면요. 개인 IPS에서 나올 수 있는 세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다른 부분을 오히려 놓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요 IPS에 대한 거 있죠. 개인 IPS에서도 요 IPS, 그 다음에 기관 IPS에서도 요 IPS에 대한 건요. 커리큘럼 북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커리큘럼 북으로 보셔야 돼요. 수혜자 약하세요. 근데 나머지 파트는요. 개인 IPS에서도 이거는 수혜자로 보셔도 솔직히 무방하세요. 왜 제가 자꾸 수혜자로 보라는 말씀을 드리냐면요. 3차 과정이 어떻냐면요. 굉장히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굉장히 사람이 루즈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3차 커리큘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다 써야 되겠네요. 여기다 쓸게요. 3차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냐면요. 2차는 간단하죠. 1차는 뭐 툴 과목 배우잖아요. 이코노믹스나 재무제표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통계라든가 이런 것도 배우시고 2차가 하면 이제 밸류에이션에서 에코리, 픽스드 인컴, 그 다음에 데리버티브 이런 거 옵션 밸류에이션 이런 것도 배우잖아요. 파생상품이라든가 아니면 대체상품들. 3차는요. 처음에 이제 플래닝이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자산은 얼마가 있고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교육 수준과 결혼을 했는지 건강을 하는지 이런 수준에서 플래닝을 짜가지고 이 플래닝한 것들을 IPS, Investment Policy Statement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실행하는 단계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거를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이밸류에이션하고 그 다음에 리밸런싱 하는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과목들이 개인에 대한 IPS, 개인에 대한 IPS를 작성하고 기관에 대한 IPS를 작성하고 이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요. 이제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파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에코티라든가 픽스라든가 데리버티브라든가 얼터너티브에 대해서 진짜 말 그대로 주식 운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왁구가 있는데 어떻게 주식 운용을 해줄 것인지 그 다음에 또 이제 과목 중에 들어가는 게 아예 이제 execution이라는 과목이 들어가요. execution, monitoring and rebalancing이라는 과목이 아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단계에 와서는 이제 뭐 evaluation이라든가 또는 risk management 약자로 써도 아시겠죠?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런 과목들을 이제 배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가 격가지로 붙게 되는 게 이코노믹스라든가 또는 비헤이비얼 파이낸스 비헤이비얼 파이낸스라든가 에픽이라든가 깁스라든가 이런 과목들이 격가지로 붙게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보시면 아시겠죠?
솔직히 엑세큐션 잘하면 누가 CFA 공부하겠어요? 펀드 매니저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게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있는데 이게 실무적으로 적용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도 있고요. 그냥 조금 제가 매니징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도요. 이렇게 매니징 안 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좀 있으세요. 많으세요. 이거 옛날된 이론이라고.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요. 이게요. 현실이랑 동떨어지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1, 2차는 솔직히 재밌잖아요. 그렇죠? 공부하다 보면은 아 이렇게 밸류에이션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평가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쓰겠구나. 이게 느낌이 확 오잖아요. 3차는요. 솔직히 그 느낌이 안 와요. 느낌이 안 오다 보니까 공부가 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커리큘럼으로 이걸 원서로 보잖아요. 커리큘럼 부분으로 보다 보면요. 정말 퍼질 수 있어요. 내용이요. 같은 말이 계속 성경 말씀처럼 계속 옳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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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살아야 돼. 착한 짓 해야 돼. 이런 말들만 계속 써 있고요. 뭔가 그 아시잖아요. 한국인들은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뭔가 딱 정확하게 디파인 해주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굉장히 지루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요. 스웨저로 보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스웨저로 보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단 두 가지 뭐예요? 개인 IPS 과목에서 이 IPS 부분 그 다음에 기관 IPS에서 이 IPS 부분은요. 그거는 커리큘럼 부분으로 보시는 게 훨씬 나으세요. 아시겠죠? 다른 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짚어드릴게요. 그 정도만 하고요. 이 정도만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뒤에 와서 그냥 썼어요. 저도 이제 직장 다니다 와가지고 이걸 체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IPS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 수익률 구하는 부분이 있죠. 요 required return 구하는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요 taxation이라든가 SH라든가 이제 human capital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멀티플로도 한 세트로도 나오고요. SA로도 한 세트로 굵직굵직하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여기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물론 중요한데요. 특히 요거 요 required return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나머지 파트에도 주의하시라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커리큘럼 보면 지치시니까 일단 첫 번째는요. 스웨저 노트를 먼저 보시는 거를 원칙으로 삼으세요.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커리큘럼 북을 본다고 생각하세요. 강사가 짚어주는 부분, 이 부분 보셔야 돼요 라고 말씀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문제 풀다가 좀 막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잖아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만 커리큘럼 북으로 보완을 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 풀이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좋은 문제, 이건 어차피 제가 리뷰 시간에 다시 해드릴 거예요. 가장 좋은 문제는요.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가 커리큘럼 북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수업시간에 어떤 게 기출문제인지 알려드릴게요. 수업시간에. 지금 알려드릴 수 없으니까. 근데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 저는 커리큘럼, 아,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는요. 모기그잼. 모기그잼 문제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것 같아요. 역대 나왔던 모기그잼 문제 같은 거 보낸다면 학원에서 보내실 거거든요. 모기그잼 문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커리큘럼 북 뒤에 보면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커리큘럼 북 뒤에. 그러니까 내용장 나오고 중간에 커리큘럼 북 문제 이렇게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강사분들이 풀어주시는 거. 스웨저랑 문제가 약간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3차에서 좀 많이 느낀 건데 용어가 약간씩 달라요. 스웨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패퍼레이징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리큘럼 북에 있는 문제를 한 번씩 보시는 게 시험장 가서 내가 봤던 단어가 나와요. 스웨저 단어로 보면요. 이게 문제가 안 읽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커리큘럼 북 중간중간에 있는 문제 꼭 보시라는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제 좀 덜 중요한 거 안 보셔도 되는 거. 스웨저에 있는 프랙티스 이그잼 있잖아요. 뭐 프랙티스 이그잼이라든가 아니면 스웨저 뒤쪽에 나오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아이템 셋 이런 것들은 솔직히 저는 제 관점에서는 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가시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이 순서로 가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버릴 과목 없다는 거 뭐 비헤비얼 파이낸스라든가 아니면 저 지금 제가 나눠드린 수기에 보면 위에 14과목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뭐 깁스라든가 비헤비얼 파이낸스 이런 것들 솔직히 비중 젤 났잖아요. 비중 젤 났는데 이런 것들이요 아이템 셋에 한 과목씩 껴가지고 꼭 나와요. 문제가 안 나오잖아요.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꼭 나오니까요 껴서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한 걸 좀 설명을 드리면요 나중에 이건 리뷰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템플릿 작성하는 건데요. 템플릿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진짜 이렇게 시험 문제 이렇게 넘기면서 볼 수 있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때 제가 이렇게 해서 떨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좀 한이 맺혀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 1페이지, 2페이지잖아요. 그럼 여기 퀘스천 1번을 막 답을 써요. 쓰고서 다 썼잖아요. 그럼 퀘스천 2번이 나오잖아요. 그럼 퀘스천 2번 답을요 여기다가 막 써요. 근데 여기 이렇게 뒷장 넘겨보면 다음 장 나오잖아요. 다음 장 보면은요 여기에 퀘스천 2번 템플릿이 나와요. 템플릿은 뭐예요? 아까 봤던 거 increase, decrease, no change 이런 것들 템플릿 나오거든요. 이건 답안 작성할 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의고사 보잖아요. 학원에서 꼭 와서 보세요. 에세이로 쓰는 거랑요 자기가 가서 쓰는 거랑 정말 달라요. 3시간 쓰잖아요. 손이 얼얼해요 정말로. 그리고 샤프로 써도 상관없고요. 뭐 볼펜으로 꼭 써야 되는 거 아니니까 샤프랑 연필 꼭 챙겨가서 그걸로 쓰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좀 더 이제 에세이랑 멀티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에세이랑 멀티플이 50-50이니까 이제 사람들의 걱정은 온통 에세이예요. 에세이만 꽂혀있어요. 에세이를 내가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에세이 라이팅이잖아요. 장문이잖아요. 3시간 동안 장문하는 거라면 이걸 어떻게 써야 될 건가 오직 여기에만 꽂혀계시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아까 제가 전체적인 과목 훑어드리면서 뭐예요? 멀티플 형식으로 나오는 에세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일단은요 에세이에 대해서 약간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포커스를요 멀티플 쪽으로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게 맞으세요. 이쪽으로. 그래서 계산 문제 나오는 거 멀티플로 할 수 있는 건요 최대한 다 맞으셔야 돼요. 오전이 에세이고 오후가 멀티플이거든요. 오전에는 솔직히 멘붕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다 멘붕이에요. 오전에는요 영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요 다 멘붕이에요. 그럼 그렇게 끝내고요 점심 먹고 다시 리프레싱하고 들어가서 오후에 그냥 잘 보시면 돼요. 그러면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도 그랬고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게 제가 얼마 전에 합격한 동생 메일을 받았었는데 그 친구가 미국의 모건스탠리 뉴욕에 근무를 하고 있고 아예 그냥 그 빠나러 가죠. 그러니까 미국인이에요. 걔는요. 영어가 더 편한 나이에요. 근데 그 친구한테 메일을 받았을 때 그 친구도 에세이가 작살이 났대요. 그래서 자기 떨어진 줄 알았대요. 근데 뒤에 멀티플 잘 풀어가지고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에세이는요. 누구나 다 어려워요. 어차피 그러니까 장문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요 생각이 안 나서 그 단어라든가 문장이라든가 문장이 아니라 그 답이 생각이 안 나서 멀티플이 있으니까 찍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멀티플에서 조금 더 점수를 많이 맞는 게 여기서 점수를 확고히 맞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점수를 확고히 맞으시고요. 에세이는요 솔직히 반타작이에요. 다 후기 올라온 거 다 가서 한번 보세요. 반타작 이상 하신 분 있나 70점 이상 다 때리신 분 있나 전혀 없어요. 다 뭐예요? 멀티플에서 가져가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멀티플에 무조건 올인한다고 생각하시고 멀티플 무조건 다 맞으셔야 돼요. 정말 많이 맞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에세이에서 반타작 해도 거기서 많이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조금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샤프로 쓰는 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아, LOS별로 그 1, 2차 때는 LOS가 별로 그닥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강사분들이 서머리 어차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큰 토픽이잖아요. FRA면은 처음에 이제 뭐 처음에 뭘 배우죠? 텍세이션, 아니 텍세이션이 아닌데 펜션 배우고 그 다음에 커런시 트랜슬레이션 하는 거 이런 것들 큰 토픽으로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에코티 메소드라는 컨솔리데이션 하는 거 이렇게 굵직굵직한 토픽별로 나오잖아요. 데리버티브도 마찬가지고 포워드 퓨처도 트랜스 와프인데 3, 4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큰 굵직굵직한 파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LOS별로 질문이 항상 있어요. 그럼 LOS 에세이를 대비한 요령은요 혹시 에세이를 이제 조금 더 주의깊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 멀티플을 하신 다음에 에세이에 대한 건요 LOS에 대한 답을요 그 밑에 짤막짤막하게 정리를 하셔서 그거를 외우시면 돼요. LOS가 있으면요 거기 항상 질문들이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니?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아니 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다 배우셨겠지만 장단점이 뭐니? 그럼 그 밑에 이제 장단점을 나만의 언어로 간결하게 단어로만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뒤에 가셔가지고 여기서 yes or no 찍으시고 거기에 대한 거 장단점 쓰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에세이 문제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에세이는 에세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주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시험에 대한 문제는 제가 끝났고요. 저는 Q&A 시간을 조금 많이 드릴 거예요. Q&A 시간 조금 많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들었던 것 중에서 가장 이제 좀 인상 깊었던 후기 몇 개만 좀 제가 그 학교학생들한테 들었던 것 중에서 말씀드릴게요. 자기는 커리큘럼을 한 번도 안 봤대요. 그저 진짜 학교 가신 분들 중에. 근데 수혜자는 정말 많이 봤대요. 근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생각을 해보라고. 전 세계에 정말 수십만 명의 수험생이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커리큘럼 부분 본 사람은 붙고 수혜자 본 사람은 떨어지고 그러면 누가 수혜자를 사서 보겠냐고. 그렇지 않을까요? 수혜자가 만든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는 수혜자만 봤대요. 그리고 에세이는 작사를 하는데 멀티플을 정말 잘 맞았대요. 그래서 합격을 했대요. 자기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조금 적었대요. 그러니까 좀 커리큘럼 가시면 좀 많잖아요. 양이 좀 방대하고 애매모호한 문구도 많고요. 자기는 스트레스가 적었대요. 근데 그렇게 합격하시는 것도 저는 나름 방법인 것 같아요. 확실하게 합격을 하셔야 되면 물론 커리큘럼 보셔야 되지만요. 시간 없으시면 수혜자를 정말 많이 파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라든가 강사들이 말씀한 부분만 커리큘럼 북으로 보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1차에서 떨어진 분들도 제가 만나봤고 2차에 떨어진 분들 만나봤고 3차에 떨어진 분들 만나봤고 저도 물론 떨어져 봤고요. 가장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분들이 3차에 떨어지신 분들이 가장 매너리즘에 빠져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 계산기 안 갖고 오셨죠? 저 각진 계산기도 봤어요. 각진 계산기 보셨어요? 지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 BH2 플러스 보면은 은색이잖아요. 프로페셔널. 그 전에 보면은 약간 곤색의 둥근 계산기잖아요. 그 몇십 년 전에 각진 계산기가 있어요. 각그랜저처럼. 근데 그 계산기를 들고 정말 10년 이상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3차가 왜 그러냐면요. 하시면 아시겠지만요. 이게 내가 뭔가를 공부했을 때 빨리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공부를 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이해되세요? 공부를 했다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거를 잘 컨트롤 하셔야 돼요. 3차에서요. 그러니까 절대 떨어지시면 안 돼요. 절대 떨어지면 정말 힘들어요. 제 계획표 봐보세요, 여러분. 12월달, 1, 2월달은 별로 아무 느낌이 없죠. 근데 5월달 한번 봐보세요. 이게 사람이 스케줄이 아니죠. 그 5월달에 글자 빼곡한 거 보세요. 뒷장 한번 2012년도 한번 5월달 한번 봐보세요. 2012년도 5월달 이게 사람이 스케줄이 아니죠. 이게 사람이 소화하겠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5월달 정말 벚꽃 피고 예쁜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게 사람이 스케줄이 아니에요. 근데요 정말 공부하기 힘드실 거예요. 아시잖아요. 이제 마지막이고 한 번 남았다고요. 한 번이니까. 근데 정말 마지막에 퍼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빼시고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에 빼시고요. 저 퍼지시면요. 다음에 또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애매모호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부하는 느낌이 없고 빨리 느낌. 그래서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도 모르고요. 에세이 때문에 자꾸 영어 실력 때문에 떨어진 것 같고 에세이 때문에 떨어진 것 같고 뭐 때문에 떨어진지도 모르겠고 그게 3차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정말 확실하게 예. 멀티플 위주로 일단 확실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 채워나간다는 생각으로 에세이 준비도 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꼭 아까 말씀하셨듯이 풀어보시고 한 번에 계획 잘 짜셔가지고 쭉 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장기간 가면요. 자 장기간 가실 분들 봤는데요. 보시잖아요. 유명하신 분들 많아요. 막 딸이 초등학교 때 시작을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웬 그 처녀가 이렇게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깜짝 놀랐다고 5월달에 집이 없으니까 자기는 한 번도 놀아준 적이 없는데 정말 많으세요. 남일 얘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Q&A 시간 조금 많이 가질게요. 질문 있으시면 하면요. 제가 웬만하면 다 들어드릴게요.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네. 2차 시험을 봐도 네.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고득점이 좀 힘들거든요. 네. 근데 그 멀티플 초이스를 고득점이 네. 3차가 생각하시죠? 2차에서 멀티플 고득점이 힘드셨다고 아 제가 질문 제가 왜냐면 이게 찍혀야 되니까 2차에서 고득점 멀티플에서 힘드셨는데 3차에서 고득점이 가능하냐고 묻으시는 거잖아요. 3차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대충 봤을 때요 지금 10과목 있잖아요. 10과목 있으면요 한 7-8과목 적어도 7-8과목 정도에서는요 70% 이상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에세이에서 반타작하는 거 메꿀 거잖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에세이에서 반타작하면 25점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멀티플 같은 경우에는요. 7, 80점 이상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그거 이렇게 대충 믹스해가지고 합격점이 넘어가는 거니까 멀티플은요. 정말 빡세게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셔서요. 오히려 집중하셔야 될 거는 오전보다 오후에 집중하셔야 돼요. 오후에 멀티플은 정말 내가 다 맞는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정말 그렇게 마인드셋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부드럽게 빠지세요. 시험이 에세이 생각을 해보세요. 10점이라도 에세이 10점 맞는 것보다 멀티플 10점 맞는 게 쉽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점수를 좀 더 잘 맞추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멀티플 집중이 훨씬 더 맞죠. 같은 노력이라면. 물론 에세이도 버리면 안 되지만. 그리고요, 3차에서, 제가 이제 윤리를 가르쳐서 말씀드리는데, 윤리 과목이요,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게 윤리 과목이 단독으로 10점이에요. 두 세트가 나오고, 여기 깁스가요, 5점이에요. 그래서 전체 100점부 중에 15점인데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요, 윤리랑 깁스는 다 멀티플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50점 중에 15점이 윤리에 관련된 과목이에요. 세 문제 중 한 문제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윤리 과목이랑 깁스 과목이요. 절대 1, 2차 때 설렁설렁 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저도 1, 2차를 가르치기 때문에 설렁설렁 하시면 안 돼요. 집중해서 많이 하셔야 되고요.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들어드릴게요. 1차 한 질문이 진짜 많아요. 이거 따면 좋아요. 네. 아시잖아요. 좋지 않죠. 그쵸? 그 다음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뭔가 레벨은 계속 올라가는데 내 삶은 행복하지 않고. 네. 질문 많이 없으세요? 따면 행복하다는 뭐 이런 거. 네. 말씀해주세요. 1차, 2차 합격 유예 기간은 없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없어요. 네. 10년 이상 하신 분들도 다 아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올해 끝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유예 기간을 생각하시기엔 너무 확실하지 않을까요? 네, 질문해 주세요. 에픽 시험 과목이 좀 상당히 그렇죠. 많이 낙방에 걸렸죠. 네. 그러면 항상 그 에픽에서 좀 이제 구조만 좀 하더라고요. 네, 네, 네. 많이 공부하시다고 했고. 네. 에픽을 공부할 수 있는 에픽은요, 문제 다 풀어보셨어요? 네. 스웨저 뒤에 있는 문제도 다 풀어보시고, 커리큘럼 뒤에 있는 문제도 풀어보시고요. 답에 제 생각을 맞추는 것 같으세요? 모르겠어요. 저는요, 제가 에픽을 가르치니까, 나중에 뭐 들어보시면은 뭐, 그건 이제 호불호가 갈리시겠지만, 에픽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를 많이 풀어보신 게 중요하고요. 법이잖아요, 에픽은요. 법이다 보니까 협회에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법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위반이고, 이렇게 하면 위반이 아니다라고 정해진 규율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규율을 일단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판단을 하시잖아요. 이게 위반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일단 첫 번째 규율을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아셔야 될 거는 그 규율을 적용하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일단요, 그 규율은요, 에픽 자체가요, 그러니까 앞에서 가르쳐야 될 걸 뒤에서 가르치는 것도 있고 뒤에서 가르쳐야 될 걸 앞에서 가르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요, 혼자서 공부를 하시면서 아니면 주변 분들한테 물어서라도 만약에 점수가 안 나오신다고 하시면요, 정확하게 어떨 때 위반이 되고 어떨 때 위반이 안 되는지 그거를 명확히 먼저 하셔야 돼요. 법규상으로 그걸 아셔야 돼요. 법규상으로 아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많이 푸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에러가 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웃사이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따로따로 체크를 하시는 방식으로 나가시는 게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요, 저는 에픽 커리큘럼북, 저는요, 진도 어떻게 나가냐면요, 저도 에픽 스웨즈로 나가거든요. 근데 저는요, 제가 법규를 먼저 알려드려요. 핸드아웃 같은 걸로 법규를 먼저 알려드리고, 이럴 때 위반이, 이럴 때 위반이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스웨즈를 읽어요. 그러면 스웨즈가 읽히거든요. 스웨즈는 말을 풀어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알고서 읽어야지 그 글이 읽히세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지 이게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커리큘럼북 같은 경우는 더 지저분하게 이거를 풀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서, 그러니까 어떨 때 그게 딱 그 정확한 스탠다드를 먼저 배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냥 그게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3차에서는 SN 매니저 코드가 하나 더 붙어요. 그러니까 3차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요. 이 에픽만 놓고 보면은요. 이제 코드랑 스탠다드 배우시잖아요. 코드랑 스탠다드 배우신데 당연히 스탠다드만 공부하고 계신 거 아실 거고요. 여기에 붙는 게 SM 메이저 코드가 붙으세요. 근데 저는요, 1차 때 이래서, 제가 3차 처음 할 때 이래서 피봤던 게요. 3차 때 어떨 때 피봤냐면요. 이거는 잘 반대요. 이 SM 메이저 코드에서 required가 있고요. requirements가 있고요. recommended가 있어요. 그러니까 required가 있고 recommended가 있는데 둘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똑같은 비중을 놓고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요, 이거 코드에 위반되니, 이거 SM 매니저 코드에 위반되니, 안 위반되니,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근데, required랑 recommended랑 똑같이 거기 지문에 제시가 되는데요. 제가 분명히
쓰여져 있는 거 다 보고 들어갔었거든요. 다 보고 들어갔었는데 거기에서 쓰여져는 required만 SMAJOR 코드는 달아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제가 나중에 수업할 때 이거는 커리큘럼 보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것들은 커리큘럼 보셔야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Recommended 같은 거 그런 것들 빠뜨리시면 안 돼요. GIPS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일단 다 똑같이 공부를 하신다는 비중을 놓으시면 조금 더 에러텀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학생이라서 네. 이번 학기는 다니고 다음 학기는 이제 휴학하고 내년 6월 시험을 준비할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이번 학기 이제 학교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네. 공부를 안 하고 네. 다음 학기부터 이제 네. 풀타임을 할 생각입니다. 네, 다음 학기에 풀타임을 하신다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번 학기는 학교 다니면서 그냥 이제 취미로 이렇게 설렁설렁 보면 어떤 과목을 이렇게 보면 네. 좋을지 네. 거의 그냥 점수대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는요. 그냥 그렇게 뭐 이렇게 어떤 과목을 먼저 봐야 된다 그런 건 없으세요. 그런 건 없으시니까 어차피 그러면은 3월 달부터 공부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한 3개월 빡세게. 1, 2월쯤부터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상으로는 충분하세요. 1월부터 만약에 풀타임으로 공부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시간상으로는 충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냥 내가 그냥 처음부터 잘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면 되고요. 지금 뭐 이렇게 깨작깨작 보시는 거 에세이는 오히려 다 까먹어요. 까먹으니까 차라리 그때 그냥 한 번에 쫙 빼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할 일을 지금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때 가서 몰아서 공부를 하세요. 아 그리고 막판에요. 휴가 꼭 쓸 거 직장인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요. 에세이랑 멀티플이랑 정리하다 보면 시간이 정말 치이세요. 그 스케줄표 보시면요. 저도 이제 시험 거의 저는 한 15일 전? 2주 전을 디데이로 맞춰놓고 공부를 항상 했거든요. 근데 직장생활 하시다 보면 이제 내 의지랑 상관없이 치이잖아요. 시간이 밀리잖아요. 그래서 일찍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항상 시간 모질라다는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막판에요. 꼭 휴가 좀 많이 쓰세요. 최대한. 많이 쓰세요. 예. 휴가 많이 쓰셔가지고 막판에 꼭 정리하고 올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들어가시는 게 저도 휴가 되게 많이 썼거든요. 막판에 몰았다가 이렇게 팡 터트렸거든요. 근데 올해 안 하시고 내일 하시면 내년까지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솔직히 정말 피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해 몰아서 쓰신다는 생각으로 몰아서 좀 막판에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쓰신다고 하시면요. 막판에 집중하시는 게 중요하죠. 네. 질문 있으세요? 이따가 나와서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답변 안 해줄 거예요. 지금 하셔야 돼요. 네, 질문해주세요. 이 스케줄대로 평일에 몇 시간씩 공부하시는지? 거기 보시면요. 못한 날도 되게 많잖아요. 엑스플리신 거 이런 거 막 프로젝트 있으니까 못한 날들이고. 근데 제가 합격하신 분들 보면은요. 되게 하루 공부를 하루도 안 빠지셨던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칼퇴를 하셨던 분들이 많이 합격을 하셨고요. 대부분 퇴근하신 다음에 한두 시간이라도 꼭 보시고 이게 하루 빼먹으면 좀 크거든요. 그래서 꼭 하시고 주말에도 항상 토요일, 일요일 항상 하시고 스터디는 모여서 그냥 밥 스터디는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3차생들도 밥 스터디 구하셔가지고 자기네 회사라든가 커피숍 같은 데서 그냥 아예 테이블 하나 놓고 하루 종일 밥만 같이 먹고 공부는 어차피 혼자 하는 거니까 그렇게 많이 하셨던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한두 시간 정도 주말에는 풀타임으로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나중에 시간을 안 치이세요. 나중에 에세이 이제 막 멀티플 만약에 됐다고 하셔도 에세이는 이제 조금씩 보시고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관식이다 보니까 조금 치여요. 시간에 잘 안 이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시간을 초반에 좀 많이 쓰시는 게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2011년에 10월 달부터 했잖아요. 이게 제가 학생 때 졸업 시즌이어가지고 정신 없긴 했는데 그래도 10월 달부터 했는데도 저 마지막에 정말 치웠거든요. 시간에 그래서 좀 미리미리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 많이 모질라세요. 강의도 되게. 네. 그리고 무엇보다 강의가 잘 안 빨려요. 책 보셔도 책이 잘 안 빨려요. 느낌이. 그러니까 되게 지루해요. 되게 지루하고 그 딱 떨어지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3차 딱 보시면 딱 떨어지는 느낌이 전혀 없기 때문에 퍼지실 수 있으니까 좀 미리미리 시간 확보해가지고 슬럼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확보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혜택 같은 건 전혀 관심이 없으시네요. 1차 분들은 혜택에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다들 혜택이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 같으세요.
또 질문 있으세요? 네. 네, 없으면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